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앱으로 유튜브 영상 상단에 고정되는 로고와 채널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 로고와 채널 이미지가 있다면 채널을 조금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포토샵 앱을 열어 주셔야겠죠? 파일에 New 너비는 1920으로 해주고요. 높이는 1080 픽셀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920 넓이에 1080 픽셀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영상에서 캡처한 대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놔주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이 레이어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레이어를 레스토어를 해주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 박스에 렉탱귤 툴을 길게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라운드 렉탱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흰색으로 주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사각 끝부분에 라운드를 어느 정도로 줄지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요. 10픽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라운드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100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요만하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것도 레스토어를 해줘야겠죠.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정해주면 되겠죠. 한 테두리는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크기를 키워주고요. 폰트 스타일을 자, 뭐 자신이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볼드 처리를 해주고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자, 요만하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로고를 넣어주겠습니다.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요. 170까지 가고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좀 효과를 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 해주고요.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를 좀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오케이를 해주고요. 라운드 렉탱귤을 만들었던 이 부분이 좀 길죠?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크기를요. 라운드 렉탱귤 부분도 효과가 다 적용이 됐으니까요. 레스토어를 해주면 되겠죠? 해주고요.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할게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로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이미지인데요. 해당 이미지를 원형으로 해서 앞쪽에 로고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형으로 크기를 잘라줘야겠죠. 자, 이 상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을 해둔 상태에서 Select Inverse 메뉴를 클릭을 해서 Ctrl X를 누르게 되면 자, 이거 레스토어가 안 됐네요. 이 부분도 레스토어를 해줄게요. 해주고요. Ctrl X를 눌러서 원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Edit Pre-Transform을 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운드 렉탱귤러 만들었던 이 부분 테두리를 줬잖아요? 그럼 이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도 테두리를 주는 게 좋겠죠? 물론 안 줘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테두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해서요. 10이었나요? 네, 10을 줬었네요. 아까. 자, 이렇게 주고요. 색상을 조금 연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 파파레오의 그레이디언트 오브 레이 이 부분의 색상도 요 색상하고 좀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원하는 로고하고 채널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드 렉탱귤하고요. 텍스트 그리고 이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이미지 이 세 개를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링크를 걸어주고요. 한 몸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사이즈를 좀 줄여보면요. 한 요렇게 요정도 사이즈로 요 상단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만들어졌죠 지금? 자신만의 로고와 채널 이름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시는 위치에 고정을 시켜두고 영상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파파레오 채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와 채널 이름 정보의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히든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히든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파일 Save for Web을 하신 다음에 PNG 형태로 저장을 하신 후에 영상에 첨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포토샵 앱으로 유튜브 영상 상단이나 하단에 고정되는 로고와 채널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어깨 굽히지 말아줘요. 저도 어깨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보자구요.